안녕하세요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. 기본적으로 IoT죠. 사물 인터넷, 알두이노나 라스베리. 여기 그러니까 센서를 달자. NMR 센서죠. 조금 특이한. 그리고 이 NMR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서 기존의 NMR처럼 송수신 아날로그 회로를 달자는 얘기죠. 그래서 이쪽 송신 쪽에 알두이노 하나가 맞고 또 수신 쪽에도 알두이노가 하나가 맞죠. 그래서 알두이노 NMR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정했는데, 이 라스베리는 알두이노가 일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그거를 보여주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일을, 즉 CPU 컴퓨터하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일을 한 번에 하는 게 또 있죠. 요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, 아 요거는 조금 간편하진 않아요. 좀 어려워요. 제가 보기에 비글본이죠. 그래서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가 있는 자리를 요 비글본이 대신하면은 그걸 우리가 버전 2로 정했죠. 즉 요 버전은, 첫 번째 버전은 버전 1, 별명을 초딩 버전 이렇게 좀 우습게 정했죠. 그리고 요게 대신할 때는 요 역할을, 그때는 버전 2, 초딩 다음에 중딩이죠. 중딩 버전이다. 그리고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거 만든 다음에는 그거를 디지털로 바꾸자. 그래서 이렇게 고주파 단자가 달려 있죠. 진큐 칩을 통해서, 자이링스 회사죠. 요 라스베리 회사 알두이노, 요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요거는 자이링스, 진큐라는 칩을 써요. 그래서 요거를 버전 3 앞으로 해나갈 거죠. 그래서 고딩 버전, 그러니까 초딩, 중딩, 고딩 이렇게 했죠.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은 전부 우리 컴퓨터 윈도우 10이잖아요. 보통 많이 쓰는 거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걸 포함해서죠. 그래서 초반부에 인터넷 웹페이지 만드는 걸 먼저 했었죠. 아무것도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. 그렇게 하면은 아마 아무 컴퓨터라도 구글이나 무슨 크롬이나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, 웹브라우저가 있는 컴퓨터는 이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어떤 거라도 이들을 제어할 수 있죠. 또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, 데이터를 그걸 또 그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하고 다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즘 하는 일이 요 윈도우에서 알두이노나 라스베리나 비글본이나 진큐나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윈도우의 툴들을 설치하는 거, 또 그걸 사용하는 거를 약간은 좀 예전에 안 했어요. 그거를 그럼 그냥 해왔는데 그걸 해야겠더라고요. 다음에 이제 또 요 PC도 우리가 쓰는 거 말고 라떼 판다라고 요 손바닥만한 거 전부 작은 거예요. 지금 여기 NMR 센서도 요 센스라는 뜻이 주로 작다는 뜻을 가
가져가는 거죠. 그러니까 NMR 하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요 손바닥에 올만한 크기로, 전부 손바닥만한 크기들이죠. 그래서 요거 윈도우 PC조차도 손바닥에 올라오는 작은 걸 쓰자 해서 그거를 요새 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번엔 알두이노 NMR 이렇게 해서 초딩, 중딩, 고딩 버전을 75번째 얘기를 하고 있죠. 이제는 대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대딩 버전을 그 이정표를 완성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죠. 이게 좀 작긴 한데 PULSEQ라는 사이트인데 미네스타 대학에서 준비해 준 거죠. 이게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는데 반복하는 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. 다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진짜, 제가 진짜라고 표현하는 NMR, 요건 이제 흔히 화학 분석할 때 많이 쓰죠. 근데 그래서 이제 NMR 그러면은 화학 분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마치 MRI가 병원에서 쓰는 걸로 알려져 있듯이, 사실 NMR 자체는 화학 분석보다 굉장히 넓은 사용처를 갖고 있죠.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. 다음에 요 MRI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메디칼뿐이 아니라 바이오 쪽에 많이 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쓰는, 앞으로 쓸 보드는 요 MSP432,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하고는 있는데 요것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 거죠. 하고 그 다음에 요 헐큐리스라는 AR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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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타임 보드 두 가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이트 미네소타에서 준비해놓은 요 사이트에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MRI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우리 MRI가 없으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준비한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만들겠다,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요거를 버전 4 데딩 버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전체 윤곽하고 그 다음에 쓰는 보드들이 이런 거다,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전기를 켜고 시작을 해야겠죠. 조금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얘기하는 요 진짜 NMR, 진짜 MRI 같이 되는 뭐 요 버전 4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죠. 근데 그 어떤 보드를 쓰겠다, 즉 이정표죠, 마일스톤스를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요 초딩 버전이죠. 그래서 여기 전번에 얘기한 대로 요 백엔드 쪽, 요 프론트엔드 말고 백엔드 쪽을 집중해왔고, 요 프론트엔드 쪽은 요 RF 스위치부터 하나씩 또 스타트를 시켜야겠죠. 그리고
요 NMR 센서는 자석 모사, 조립 자석이죠.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그러면 이제 요런 거, 요런 거 이제 디스크 자석 형태로 판매를 하잖아요. 그걸 갖다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, 조립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자장과 균질도가 나오는가 하는 거 우리가 모사,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지금 하던 거를 좀 확인을 하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면서 다음 버전으로 옮겨가죠. 근데 다음 버전 것도 우리가 켜놨으니까 요 SD카드 쓰는 것도 좀 해보고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, 짧은 시간씩 이렇게 끌어나가다 보면은 어떤 거 하나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믹스 앤 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잡고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.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요즘에 관심이 되겠죠. 근데 그 제 영상을 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채널 분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요즘 상당히 안 보세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쭉 보니까 주로 어떤 트렌드가 보이는데, 한마디로 어렵고 재미없다예요. 그래서 이거 좀 더 쉬운 거를 시간이 걸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나 했고요. 다음에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재생 목록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두 가지를.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야 될 거는, 제가 보기에는 진도상, 나가는 진도 프로젝트의 진도상, 요 아두이노하고 또 라스베리, 요 둘이 대화하는 게 가장 지금 딱 코앞에 있는 거고, 다음에 조립 자석하고 요거는 확인하면 되고, SD카드도 요 라스베리 쓰는 거 하고 비글보레 쓰는 거 정도까지라도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싶고, 아날로그 회로는 이제 요 찾아놨던 요 RF 스위치, 요 RF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봐야겠다 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라스베리하고 이제 라스베리를 마스터로 한 거죠. 그리고 아두이노는 슬레이브로 해서 둘이 대화시키는 거죠. 마스터가 시키는 대로 슬레이브가 하게. 이게 그림을 보니까 이 글자로만 보는 것보다 좀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요. 아무튼 찾았어요.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를 대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,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찾았죠. 그랬더니 라스베리 파이가 풀 피처드 미니 컴퓨터다. 그래서 It can talk to Arduino as well. 아두이노고 뭐 잘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래 나오니까 잘 찾은 거네요. 그렇게 찾고 다음에 요 찾은 게, 이 방금 전에 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라스베리 시스템 커맨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는가 해서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57개의 라스베리 파이 커맨드가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고, 이것만 해도 한 번에 못 하겠는데요. 좀 작은 거 없나? 42개 있고,
더 줄이는 거, 이 계속 막 40개, 50개가 되는 거 보니까 10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는 김에 이건 좀 해야겠다. 가장 밑바닥이니까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 57개 커맨드는 찾았는데 조금 이따 해보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쉘. 요 쉘은 요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일단 터미널이 간단하니까 터미널을 불러줘. 요 설치했었죠. 요 터미널이 요게 아이콘이 좀 찾기가 어려워요.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냥 있는 크기 그대로 할게요. 확대를 해볼까요? 제가.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대화시키니까 라스베리로 들어가야 되겠죠. 마스터로. 그래서 마스터 보고 어쩌고 하면은 알두이노에 뭐 시키게. 그래서 요거를 로드 하면은 요렇게 IP 애드레스가 들어오죠. 요거 세팅하는 거를 또, 요거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. 오픈을 해라. 어쨌거나. 요 오픈이 되네요. 이게 확대한 화면이라서 그런데, 일단 크게 바꾼 다음에 확대를 줄이죠. 확대해놓으면 막 껌뻑거리고 이상해져요. 그래서 여기 change setting 와가지고 요 윈도우, 그러니까 이 윈도우를 얘기하는 거죠. 요 윈도우의 appearance 모양을 change 바꾸겠다. 폰트 사이즈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작다. 시원하게 24. 저번보다 더 크게 했어요. 오케이. 적용해라. 너무 크죠? 그래서 화면 전체를 줄였어요. 원래대로. 여기서 알두이노고 라스베리가 없어야 거기 글자라도 괜찮겠죠? 알두이노 없애고 라스베리 없애고. 보통은 이제 로그인 할 때 파이 유저, 라스베리 파이니까 파이라고 타이핑하죠. 패스워드는 이거 제 거 경우에는 엔진X 뭐 이렇게 쓸 거예요. 여기는 안 나오죠? 들어오면. 그래서 뭐가 있나 보는 게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. 리스트, LS. 많이 있네요. 파일이. 요 리눅스는 모든 걸 다 파일로 표현한대요. 그러니까 뭐 USB가 만약에 달려 있다. 그럼 그 USB도 파일로 표시를 하죠. 그래서 요 라스베리 요 얘기를 했나? 라스베리 쉘 얘기를 했었죠.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요건 이제 리눅스잖아요. 리눅스인데 조작을 잘못했어요. 요 리눅스를 이렇게 표시해보죠. 오퍼레이팅 시스템을.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위에서 돌고 있겠죠. 라스베리, 요 네모는 라스베리를 표시해 본 거예요. 그러면은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동그라미가 라스베리 요 네모 위에서 돌잖아요. 그러면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가 요 하드웨어 네모에 가장 가까운 부분,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.
여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얘기하죠. 이쯤에서 하죠. K-E-R 커넬 N-L 이거 맞을 거예요. 커넬 저 화살표 아 이게 또 컨트롤 하려면 이게 풀어야 되네. 이게 좀 안 좋아요. 이 글자가 하여튼 저 동그라미가 하드웨어 네모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부른다.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이제 쉘, 요 쉘 스크립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은 되게 이렇게 라스베리로 된 거 이런 걸 좀 주로 보죠. 또는 요 위쪽에 나오는 것들을 보죠. 그거를 열어봤더니 쉘 스크립트를 써라 이제 이 얘긴데 요 예제가 하나 있네요. 그래서 또 이제 무식한 게 최고예요. 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. 뭔가 할까? 여기다가 그대로 넣었어요. 두 와일에 에코가 프린트일 거예요. 라스베리 파이라고 프린트를 계속 하란 얘기예요. 그렇게 하는 거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엔터를 쳐볼게요. 그렇게 하네요. 라스베리 파이로 계속 찍어대네요. 이 터미널 화면에다. 요거 멈출 때는 보통 컨트롤 C 멈췄죠? 그리고 화면을 이제 깨끗이 지울 때는 클리어 깨끗이 해라 C L E A R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밑으로 가져와야 되겠죠. 요게 이제 방금 요 쉘 스크립트 요 놈을 해본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도 또 찾아봤던 것 같아요. 아, GPIO도 이런 쉘로 여기서 그냥 직접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좀 찾았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니까 그 좀 번거로워요. 그러니까 핀 번호 기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거 유틸리티, 뭐 와이어링 파이니 뭐 이런 거 한 네 가지 찾아놨었죠. C로 된 거 두 개, 파이썬으로 된 거 두 개. 그거는 아마 제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. 또 확인해 볼게요. GPIO 요새 뭐 자꾸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적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찾아놓은 게 요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 대화 얘기죠. 요건 지금 한 거고 요 방금 전에 여기 시스템 커맨드 뭐 있냐 했더니 그 중에 뭐 57개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오 이게 뭐 여러가지 만연해요. 시스템 커맨드로 파일 매니지먼트, 네트워크 커맨드, 시스템 업데이트, 패키지 매니지먼트 등등등 많네요. 그러니까 57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라스베리를 마스터로 쓸 거니까 그중에 이번엔 못하겠죠? 하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네요. CD는 Change Directory 뭐 이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. 또 LS는 List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57개를 좀 다 하는 게 이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스템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쓸모가 엄청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가 전부 유닉스 또는 유닉스 같은 리눅스
윈도우는 솔직히 컴퓨터로 안 치죠.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찾은 게 제가 이 얘기를 했나 아니면 얘기했네요. 예, GPIO까지 하는 거 요것도 이제 다음번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찾아놓은 게 요 쉘 스크립트 방금 전에 라즈베리 파이 느낌표 쫙 찍는 거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게 있네요. 근데 아마 요런 형태로 되나 봐요.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다음 효과에 이번에 지금 망설여지네요. 시간은 자꾸 흐르고 조립자석 모사하고 SD카드 아날로그 회로에 요 RF 스위치부터 시작해야 되고 요 상당히 좀 연결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조금 쉬었다가 고민하고 지내. 벌써 한 20분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요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 대화하는 거 어떻게 찾았나, 그 다음에 이제 쉘 스크립트 해봤고 요 쉘 스크립트 요게 요 예제는 그 쉘 스크립트 어떤 형식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요건 다음번에 할게요.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조립자석 모사나 SD카드나 요 아날로그 회로 즉 NMR의 송수신 회로 그중에 제일 간단한 거 초딩 버전은 요것도 이번에는 뺄게요. 다음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20분이 보통 시간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얘기를 마저 해야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고주파 코일 외에 NMR 센서에 영상 코일이라고 그럴까요? 영상 코일에 대한 원리를 이번에 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설명할까 했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다음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여기 코일이 요 빨간 거 여기 더 들어가는 거죠. 그 그림도 제가 좀 그려야 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센서가 MRI 센서까지 되는 거죠. 요거 다음에 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다음에 하고 또 나머지들 또 계속 하는 걸로 하죠. 수고 많이 하셨고요. 구독과 의견 그게 댓글이더라고요. 그 댓글 좀 부탁할게요.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아 참 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한 번을 뺄게요. 일주일에 세 번 했는데 두 번으로. 그러니까 아마 수요일하고 오늘처럼 토요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